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4시간여 만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일 오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축산시설 공사 현장. 이 건물 2층에서 70대 용접기사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지난 2일 오전 8시 11분입니다. 구급대원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의식은 있지만 다리와 갈비뼈 등 곳곳에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근처에 있는 A씨를 받아주겠다는 응급실이 없어 50km 떨어진 고신대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지 1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한 A씨. 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고신대병원은 가슴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이 수술 가능한 다른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었고 결국 A씨는 사고 4시간여 만인 낮 12시 반쯤 숨졌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골절로 확인됐습니다. 다발성 골절에 의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떨어지시고 의식이 있으셨는데 의식도 있었는데 어쨌든 빨리 119 불러서 가긴 했는데 전공의 공백 사태가 없었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보다 의료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의정 갈등에 따른 환자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두 곳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일곱 곳 모두 지금 현재 응급의료를 볼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부족해서 지금 진료를 못 보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일 아침에 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를 찾다가 숨진 상황.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처가 더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대학교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거리 응급실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다른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단과대학 앞 벤치에서 여대생 20살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응급조치하며 불과 100m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이송을 거부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선대병원 측은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16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 사고 발생 4시간 반 만에 강원도 원주의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청주시 오창읍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전세버스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119 구급대는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충북대병원 등 청주권 병원 4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인근 2차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12곳의 병원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